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재 저는 컴퓨터에 있는 Pictures라는 폴더가 구글 드라이브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Pictures는 탐색기에서 사진 폴더를 의미해요. 왼쪽이 PC 탐색기고 오른쪽이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자, 여기 동일한 파일들이 있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파일을 삭제해 볼게요. 삭제를 하면 PC 쪽에서도 해당 파일들이 삭제됩니다. 두 군데에서 다 삭제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한쪽에서만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지워지면 문제가 되겠죠. 이번에는 PC 쪽에서 삭제를 해볼게요. 클릭하고 Delete로 삭제를 했죠. 그랬더니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도 해당 파일이 삭제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삭제가 되지 않게 한쪽에서만 삭제가 되게 하고 싶으신 분은 구글 드라이브의 동기화를 일시 정지하거나 풀어놓고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요, 작업 표시줄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 줍니다. 톱니바퀴를 클릭하고요, 동기화 일시 중지를 클릭해 놓은 상태로 삭제를 하시면 이제 한쪽에서만 삭제가 돼요. 실제 그런가 해볼게요. 2022 폴더에 들어가서 얘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얘를 삭제하면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도 같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여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1월 10일 폴더를 지워볼게요. 델리트로 삭제를 했고요. 여기서는 삭제가 됐지만 PC 쪽에는 여전히 해당 폴더가 남아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양쪽에서 모두 삭제하고 싶으면 동기화를 켜두시고, 한쪽에서만 삭제하고 싶으면 동기화를 해제하거나 일시 정지해 두세요.